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현상을 바탕으로 넓게는 중국 당국, 그리고 좁게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더 좁게는 중국의 지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판단의 그 중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라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투자를 장소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당국의 민낯, 중국 지배 세력의 민낯. 2019년 6월 29일 날 오후 10시입니다. 밤이죠. 3,400명의 철거반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베이징 시내에 삼성과 현대 기아자동차 광고판 전부를 약 120개를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보상에 대한 사전 약속도 없었고 사전 통보도 없었고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2018년 7월에는 중국 베이징의 창안제 중심부에 있던 70여 개의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의 광고판이 심야작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철거된 바가 있습니다. 이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국업체인 IMS입니다.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202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의 항일전성 70주년 프레이드를 맞아서 베이징시 당국이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모두 다 업그레이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6월 30일 날 한국 대사관은 중국의 상무성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 시 당국에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문건을 보내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일 뿐 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날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정책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시장 추가 개방, 수입선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기업 환경, 대외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 5대 약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베이징 시 당국은 무자비한 철거를 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나 사유재산권의 존중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자유사회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상부의 지식에 따라서 타인의 재산권을 무자비하게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중국에 내려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두 번째. 중국 당국자들의 빈번한 의사결정. 미중 무역 과정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보이는 태도들. 예를 들면은 미국과 갈등 요소를 맺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그런 개정을 거부하고 미국 측에 비난을 돌리는 그런 발언들.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비열한 그런 조치들,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강제 수용소 운영, 탈북자 수항에 적극적인 중국 당국의 행보, 중국 내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1997년 이후에 홍콩 주권 취득 이후에 중국 당국의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의 고위 권력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고위 권력자들의 특성입니다. 특성 첫 번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번 한국 기업 간판 철거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종의 만행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와 자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이익과 자의성은 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결정권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 내린 것 자체가 그냥 올바른 것이란 것이죠. 언제든지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고 포변할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중국 혹은 공산당 우리 중심적이며 상대의 처지나 형편을 고려치 않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최소 방어 장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시진핑을 포함해서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모든 중심에는 우리 이익이 있을 뿐이죠. 내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으로 약한 국가에 대한 가혹함이 있습니다. 호혜평등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 등과 같은 것을 체득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사드 배치 전후를 기점으로 한 중국의 절대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은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약한 편에 대한 그런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고민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유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향유하고 공유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고 위로는 절대 충성을 바치고 아래로는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산업혁명과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재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시민사회로 이행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특성은 수천 년 동안 지배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왕이 공산당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주의 사회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절대 고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 중국의 지배 세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민을 덜 한 사람들이 아마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양반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정치 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까지도 중국 지배층의 특성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최소한 중국 지배층의 특성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이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다는 사실도 당당히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기업 차원에서도 컨트리 리스크, 이른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나 사업체가 집중됨으로써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상품화 서비스가 대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야 그래야 지금과 같은 그런 변덕스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이든 생산기지든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높을 때는 중국의 당국들이 내리는 자위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누구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 지배층의 자위적이고 안하무인격의 특성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